일본 아베 총리가 현지 시각으로 27일 오전 미국 하버드대 케네디 스쿨에서 강연을 했습니다. 그런데 위안부와 관련해서 누군가 돌직구 질문을 던졌다고 합니다. 어떻게 답변을 했는지도 궁금한데요. 그 장면을 직접 보시겠습니다. I apologize in advance if my question comes off as provocative, but it has to do with a topic that weighs heavily on my heart. In the face of all these facts, do you still deny the Japanese government's explicit involvement in the subjugation of hundreds of thousands of women into coerced sexual slavery? この談話については継承するということは今まで何回か申し上げてきたわけでございますが、慰安婦の方々の現実的救済の観点からさまざまな努力を積み上げてまいりました。자지금아베총리는잘못을인정하라고이야기를했더니돈이야기를합니다네전상철차장저게바로유체이탈화법인거죠네우리는얘기할때육학원칙에따라서나는어디서언제무엇을어떻게왜이얘기를해야되는데주어가없습니다주어가왜사과하지않냐고했더니위안부문제에대해희생인신매매희생당의아픔을겪은분들을생각할때마다마음이아픕니다동문서답도이런동문서답이었습니까미안하다유감스럽다잘못을인정하겠다이런얘기하나도없이성폭력감소를위한기금2,200만 달러모든게돈으로해결되는건아니고그렇다고2,200만 달러를위안부할머니한테다주는것도아니지않습니까이런부분에대해서한국인우리유학생이아니라이제한국계이민2세인데최민우군이돌직구질문을날린겁니다예그리고사실저질문할때저최군이섹슈얼슬레이버리라고성적노예라고질문을했거든요네근데아베가대답을할때그섹슈얼슬레이버리라는단어를쓰지않고인신매매라는단어로또바꿔서대답을해요아주교묘하네요오묘하고교활한거죠네이미예상을다해놓고모범답안을달달달달외워서가지않았으면저렇게대답을할수가없는거죠예아베가인신매매라고얘기를한것은요일본정부는아무책임이없다는겁니다쉽게말하면사적으로벌어진일이다예이른바위안부성노예들이이보주들이기업적운영에의해서인신매매된것이지그게일본정부가당시일본정부가관여하지않았다이런그뭐이런걸가지고얘기하는거예요그렇군요자이학생그러니까한국계학생인데오늘결국에는이한국이안고있는이런어려운문제들아베를본김에한번물어보자네이렇게해서던진거네요그죠예원래다른사람들그러니까다른아시아계학생들은다른질문을했대요예일본의뭐여성정치인참여비율은어떻느냐브릭스에서일본이차지하는경제비중은어떻냐이런일반적인질문만하우다가네번째질문자로나선최민우학생이돌직구를딱날린거죠아마당황을했을텐데아마저런의견이나올수도있을것같아서모범답안은외우고왔던것으로보이고요최민우학생같은경우는하버드대학교경제학과에재학중이고한인사회에서는이프린스턴대학교와하버드대에동시에합격했을정도로수대로이름난학생이라고합니다예얼굴이공부잘하게생겼어요、네、학교내에서여러가지북한문제를포함해서여러국제문제에관심이많고요올해여름에한국국회에와서인턴으로한번공부를좀해보고싶다이런얘기를했습니다공부잘하게생긴얼굴은어떻게생긴얼굴입니까저렇게생긴얼굴이에요지능자와닮은얼굴인것같습니다아예저는공부그렇게잘하지않았는데변호책변호사님근데이문제해결하기가참어려운데일본은어떻게해야이일본으로부터온전한사과를다받아내고이피해자할머님들마음을다풀수있을까요방법이있으신가요아베신조는네예제가이방송에나오면서아주그임금국총리를저도폄하하는얘기를많이했는데메르켈총리가와서옆에있으면서그렇게몸을으리게비판을했지않습니까예이몸을쓰는말로비판을했는데도전혀반성을하지않아요아베신조는그외할아버지가기신오부스케입니다뭐아버지아베신따로는그렇다치더라도외할아버지는 A급 전범이에요그외할아버지피를물려받은이상외할아버지피를존중하기위해서라도부정하기가어렵다절대로반성하지않죠예사과하지도않고말만반성할뿐이지반성하지도않고사과는두둑하지않죠아니근데정권이일본도정권이이제이쪽으로갔다저쪽으로갔다이런일들이반복이되는데어떤정권이들어서면은조금반성하는척하다가또다른정권이들어서면뭘잘못했냐고하고이러면그일관된메시지가없는데외교적으로이런일이다른나라에있습니까일본천황이그자기들의그강점기를통수의위험을금할수없다이렇게표현을했지않습니까예근데제가걱정하는것은요다음차세대입니다
지금처럼 독도가 자기 땅이라고 계속 교육을 시키고 이런 식으로 그 이른바 위안부는 뭐 자기들에게 전 책임이 없다 이런 식으로 계속 교육을 하게 되면 다음 세대 앞으로 20년 30년 뒤에 일본 주력 세대들은 과연 그 일제 강점기를 비롯해서 이런 그 위안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할 것이냐? 일본 정부는 아무런 책임이 없고 그 전부 다 한국이 못나서 다 일어난 일 아니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할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정부가 차제에 나는 좀 강경 대응을 한번 해야 되지 않겠느냐? 최소한 대사 소환을 한다라든지 해서 일본이 저렇게 심하게 나올 때는 정말 제대로 강경 대응을 하면서 이 한국 정부, 한국 사회, 한국 국민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일본 국민들에게 제대로 한번 보여줘야 네. 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전 차장, 네. 이 피해자 할머니들도 지금 하버드에 가서 시위를 한다 이런 얘기들도 있던데 실제 그렇습니까? 예, 앞에서 하버드 앞에서 시위를 했고 이제 말씀을 하지 않는 그런 시위를 했는데 아베 신조가 또 그 앞에서 시위하니까 그거 피해서 뒷문으로 또 들어갔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요. 뭐 죄진 게 없으면 정문으로 들어가지. 그 하버드 케네디 스쿨 앞에는 동서남북으로 예 문이 있답니다. 지금 보고 있지 않습니까? 워크 뭐 이러면서 그 굉장히 항의를 많이 했는데. 예. 150명의 이 할머니들과 또 교포 사회 또 사람들이 가서 앞에서 여러 가지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베 신조 뭐 전혀 반성의 기미를 보이지 않고 나올 때도 뒷문으로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반성을 좀 하긴 좀 어려워 현재로서는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렇게 얼굴에다 사진까지 이렇게 해서 X까지 걸어놨는데도 불구하고 못 본 채 그냥 지나쳤다고 합니다. 예. 얼굴이 두꺼운 것 같아요, 좀. 예. 예. 그 이용수 할머니를 비롯해서 53명 노벨 평화상 후보로 추천하려는 움직임이 있다 이런 얘기가 있던데요. 예, 한국 여성 변호사회와 여성 평화 외교 포럼이라는 여성 단체 관계자들이 이 위안부 할머니들을 노벨 평화상 후보로 추천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는 이제 보도가 나왔습니다. 이 생존자 할머니들이 여성에 대한 폭력 반대와 전쟁 범죄에 대한 반성을 촉구하는 등 여성 인권과 지역 평화를 위해 헌신하고 있다는 점을 인정해 달라 이런 취지로 준비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실제 가능성이 있나요? 어떻습니까? 일단 가능성은 일단 올해 그 노벨 평화상 신청은 끝났습니다. 2월 1일자로 끝났고요. 올해는 끝났군요. 예, 내년에 아마 하더라도 내년이 될 텐데 보면 뭐 추천자들이 굉장히 많아요. 작년의 경우에는 231명이 개인으로 신청이 됐고 단체로는 47개 단체가 신청을 했으니까 경쟁률이 어마어마한 겁니다. 어쨌든 간에 우리의 입장에서는 위안부 할머니 문제를 이 한번 공론화시킬 수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한번 의미 있는, 그러니까 실현 가능성을 떠나서 한번 의미 있는 일로 받아들이고 싶습니다. 예. 자, 위안부 할머니들이 노벨상 후보로 추천될 수 있는 그런 상황까지 정리를 한번 해봤습니다. 자, 다음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주제는 아주 흥미로운 영상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순위 확인합니다.